겨울철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과메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꽁치가 잡히지 않고 크기도 작아서 어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 등을 개발해 매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가른 꽁치가 냉동 건조실에서 익어갑니다. 작업장에서는 쉴 새 없이 꽁치를 손질하고 전국으로 팔려나갈 과메기를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미세먼지와 바닷물 사용에 대한 위생 논란을 잠재우고자 모든 공정이 현대화된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씻지 않고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밖에서도 많이 말렸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냉풍 건조를 합니다. 본격적인 과메기 출하가 시작됐지만 예년보다 절반이나 감소한 어획량과 경기 침체로 매출 신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과메기 20마리 한 두릅의 소매가는 지난해와 같은 16,000원이지만 중량이 200g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꽁치가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히는 꽁치마저 크기가 작아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메기를 집 반찬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각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메기 밥상이 오르다 라는 주제로 저희들 과메기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밥상에서 과메기를 먹듯이 전국의 소비자들도 밥상에서 즐겨 먹을 수 있는 과메기 레시피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구룡포 과메기 시식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 포항의 겨울 맛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간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열어 무료 시식회와 홍보대사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